3단계 또 새로운 경기가 또 펼쳐지죠. 네. 이름하여 쟁반 릴레이 풍선을 지켜라! 쟁반 릴레이 풍선을 지켜라. 각 마을에서 4명씩 나와 풍선이 담긴 쟁반을 머리에 이고 장애물을 통과해오는 릴레이 게임.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는데 이때 풍선을 많이 남긴 팀에게는 보너스 1점 추가. 어때요? 쟁반을 이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유 많지요. 그래요? 언제쯤 이어봤어요? 아니, 새참 나갈 때? 아니 말하면 못해요. 한 스물 몇 살부터 22살에 시집 와갖고서 엄청 많이 했지. 그럼 뭐 그야말로 쟁반의 달인이시겠네. 아니 근데 그런데 해봐야지 알지. 두 손 놓고도 이을 수 있어요? 두 손 놓고?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자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빨리 들어오는 거 1점. 그리고 물풍선을 많이 남기는 거에 또 1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 판결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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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하늘이 그, 대표도 만나보시죠. 네 신동수 어르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물동이를 이고 달려라 아주 활약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비교해서 어떻게 좀 가벼우신가요? 예. 할만하시겠어요? 예. 이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비슷한 경험이요. 열심히 해야지요. 아, 역시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주 말씀은 짧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은 몸으로 늘 보여주셨다는 거. 네, 네. 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돌이 어르신들께 많은 응원을 부탁하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전해주시죠. 화이팅! 좋습니다. 자, 양팀 준비! 네. 준비! 자, 조금씩 나고 가니까 좀만 뒤로 옵시다. 차라리 조금만 뒤로. 너무 긴장하셨어. 자, 좋습니다. 반드시 오고 가며 장애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준비 출발. 자 응원해주세요. 자 아, 풍선 두 개나 떨어졌어요. 하돌이 두 개 떨어뜨렸습니다. 하돌이는 벌써 풍선이 두 개 떨어졌고요. 자 정원순 여사님 하지만 속도는 자, 상당히 빠르시고요. 자 두 번째 선수 출발하시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자 조심히 저 마의 구간에서 조심하셔야겠군요. 자, 아 우리 남자 어르신들 잘 통과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앞서는 거는 하돌이고요. 네. 풍선 개수는 지금 판결이가 그렇습니다. 두 개 더 많이 남겼습니다. 네. 아 속도 면에서는 이 하돌이 지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빠르시고요. 마의 구간 잘 통과하셨습니다. 자 하돌이 정말 빠르네요. 네. 어느새 네 번째 선수 출발하십니다. 네. 네, 끝까지 차분하게 잘 해주십시오. 판결이 지금 속도 내시네요. 한 개 떨어뜨리셨고요. 자, 도착! 자, 풍선을 남겨야 돼요. 풍선을 남겨야 돼요. 자, 풍선을 남겨야 돼요. 자. 하돌이 쟁반 가져오세요. 네. 아니 지금 쓰러 나오면 안 되고 아니 그가 아니 봤어 우리가 봤어 네. 야 근데 하돌이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빠르죠. 네. 예. 자 먼저 들어오는 거 1점 하돌이 승리.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돌이 8개 남았는데 네. 들어와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풍선을 바닥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쏟아부으셨어요. 어차피 1점 얻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풍선 개수는 하돌이 빵. 판결이 5개가 남아서 개수는 판결이 승리. 자 쟁반 네 쟁반 릴레이 그렇죠. 물풍선을 지켜라. 야 이래서 두 번째 경기는 양팀 1대1 무승부! 고향마을 어르신들의 유쾌한 웃음과 재미난 게임이 어우러진 신명랑동의 노장불패 3단계입니다. 이름하여 다함께 끝말 잇기! 다함께 끝말 잇기 각 마을에서 10명씩 나와 복불복으로 선택된 단어로 끝말을 이어야 한다. 먼저 끝말을 모두 이은 팀이 승리하는데 중간에 실패하면
상대팀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끝말잇기. 처음 해본 또 게임이라 그렇습니다.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양 마을이 함께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네. 끝말잇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노장불패라는 단어에 미리 뽑으실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 말 이외에 또 같이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네.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4개 유트를 놓고 먼저 더 높은 것이 나오는 팀에게 먼저 뽑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앞서고 있는 우리 네. 하도리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이장님 나오시고요. 과연. 네. 네네. 4개 한번 다 던져주십시오. 자, 도, 개, 걸, 윷, 모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높이 기본은 하여튼 3m 이상 던져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높이. 좋습니다. 걸. 걸려왔습니다. 야. 거리면 아주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도에서부터 야. 모가 나올수록 아니, 예, 높은 걸로 저희가 이제 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어르신은 또 육가락을 또 많이 던져 보신 스타일이시네. 그렇죠. 한꺼번에 쌌네요, 보니까. 네. 자, 백승준 어르신. 자, 자. 기본 3m 이상 공중으로 네. 하나. 높이 둘, 던져 주세요. 셋. 우! 아이고 이걸 보고 예. 모 아니면 돌아오르는 거예요. 넘어가면 모였지만 안 넘어가면 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도리에서 또 높은 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렇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자 하도리 그러면 남기창 이장님께서 네. 먼저 해주시는데 자 잘 말씀 잘 돼 네 개 주 선택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끝말잇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명사나 또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돼야 됩니다. 앞선 팀이 하신 거를 그대로 또 하셔도 네?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가 다 틀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네? 같은 팀 내에서는 하면 안 되시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장 불패가 있는데요. 네. 자, 남기창 이장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장이요. 장. 아, 역시 장수답게 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장에 뭐가 나올까요? 자. 장수, 야! 장수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장수 수박 박사 사주 주사기 기차 차표 아이구나 자, 장수부터 자, 머리 잘 생각하세요. 자, 백승준 어르신부터 시작! 장수 수박 뭐라고요? 박수 시! 자, 탈락! 시시시시! 네? 시시시시 하면 안 돼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 네! 자, 저희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끝까지 한번 열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장수! 수박! 박사! 사주! 주사기! 기차! 차표! 아이고, 또 막혔네! 막힌 데서 지금 계속 막히고 계세요! 자, 이제 기회가 왔어요! 자, 판결이! 기회가 왔습니다. 장수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시작! 장수! 수박! 박수! 수박! 예!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도리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시작! 장수! 수박! 박사! 사주! 주사기! 기차! 차표! 표창청! 장문! 문쌀 성공! 성공!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보니까 네. 우리 저 하도리가 너무 잘해서 네. 요거 게임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승준 어르신이 네. 하나 뽑아봐 주세요. 이제 노 불패가 있는데 네 불 불을 뽑아주셨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불국사 3판 2승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불국사 과연 뭐가 나올까요? 시작! 불국사! 아, 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네 사회도 있고 네? 네. 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하도리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하도리 불국사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마음 준비되셨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불국사 사과 사주
사과였습니다. 과인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왔어요. 자, 판결이 화이팅! 자, 불국사부터 시작! 불국사! 위! 땡! 네, 위장! 네. 위도! 위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네, 엄마 화이팅! 네, 네. 자. 그래요. 한 번씩마다 걸리네요. 그렇죠. 좀 어려웠나요? 이번 불국사는 조금 초반에서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음들 단단히 먹으셨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불국사. 사과. 가수. 과수. 수. 여기서 지금 멈칫하셨습니다. 자, 기회 넘어갑니다. 자, 왔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요. 긴장되셨나봐. 자, 판결해 보겠습니다. 불국사부터 시작. 불국사. 사위. 위도. 후신. 시장. 장수. 장수. 수박. 박수. 박수. 수요일. 일요일. 네. 자, 이렇게 해서 판결이 성공. 자, 이러면요. 네. 자, 현재 1대1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하돌이 이장님부터 또 골라볼까요? 좋습니다. 자, 남기창 이장님. 네, 자. 이장님. 지금 노와 패가 남았습니다. 어떤 걸 고르실까요? 패로 가겠습니다. 패. 패. 좋습니다. 아, 패기. 좋습니다. 그야말로 남기창 이장님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패기가 넘쳐납니다. 우리 또 새해인데 패기기 시작을 해야죠. 네. 예, 이장님. 그러면은 하돌이. 패기란 단어로 다 함께 끝말잇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패기. 기차. 참. 차벽. 포장장. 장독대. 대나무. 무지개. 지우개. 아, 안 됩니다. 개짜로 끝났는데요. 끝났으니까요. 아쉽네요. 아깝습니다. 네. 무지개 지우개. 네. 무지개 개짜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 이제 아, 여기서 이기면 동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승준 어르신부터 패기 준비해 주시고 시작. 패기. 기차. 차장. 장수. 소장. 야, 아닙니다. 아니네요. 장수 했는데 소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장소 하면은 소장이 맞는데 장수 하니까 소장. 그렇죠. 아깝네요. 예, 잠깐 헷갈리셨는데. 자, 그 덕에 네. 저희 하돌이가 또 기회가 왔네요. 지금 약간 웅성웅성 하신데요. 자, 마음을 다 잡으시고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패기. 기차. 차표. 표창장. 장독대. 대나무. 무지개. 개나리. 리모콘. 컨테이너! 야, 일사천리로 쭉쭉이네요. 야, 근데 저 마지막 우리 강옥자 여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그래요, 한번 자, 저희가 만나볼까요? 되겠어요. 네. 아니, 사실 끝에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그럼요. 리모컨 하자마자 쉼 없이 컨테이너. 아니 컨테이너라는 말을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바로 생각이 나셨어요? 바로 생각이 났어요. 아니 진짜 공부를 잘하셨나 봐. 영어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네. 댁에서 컨테이너 뭐를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자녀분들도 공부 잘했죠 학교 다닐 때? 아니 모르겠어요. 잘했나? 그래요? 네. 네. 동물적인 육감으로 그러니까요. 오늘 이 다 함께 끝말잇기를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우리 강옥자 여사님 뭐 다들 잘해 주셨지만 네. 끝마무리를 잘해 주신 강옥자 여사님 덕분에 2대 1로 이번 단계 하돌이 승리! 자, 노장불패 이번 주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4단계는 이름하여 옮겨야 산다! 옮겨야 산다! 각 마을에서 4명씩 나와 제한시간 안에 상대 마을의 쌀가마니를 더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 옮겨야 산다! 청남의 예산
안에 의존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존 형제의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선물을 네. 남의 집에 많이 갖다 주는 팀이 이기는 이런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없으면 없을수록 이기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경기는요, 각 마을에 각 지역에 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자 그럼 번외 게임으로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경기를 하겠는데요. 수건 뺏기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우 특이하네요. 네. 예. 자 좀 예를 들면, 자 제가 수건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자 최윤서 아나운서랑 제가 네.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 대결이지만 정정당당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무릎에다가 수건을 끼우고 요거를 잡아당겨서 수건을 뺏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자 준비 시작. 어, 왜 힘이 이렇게 좋아요? 아, 왜 이러세요? 전 숨 마셨을 뿐인데. 대단하시네요. 네. 이겼어요. 이기신 팀은 이렇게 하면 1분 동안 그렇죠. 자기 마을의 특산물을 자랑할 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진 팀은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는요. 네. 이긴 팀에게는 그 특산물을 상대 마을 특산물을 모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남기창 이장님, 네. 백조연 이장님. 아, 백준 이장님 연세 때문에 아, 대타 쓰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백승준 어르신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릎 껴주시고 네. 우리 아. 마을의 특산물을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이 걸린 네. 그런 시간이니까요.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의 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중요하죠. 네. 자, 근데 남기창 이장님은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두 분이신데 네. 준비 네. 시작! 아, 이게 어떤 점법인가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고 있어요. 네, 백승준 어르신. 조금 더 힘을 더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만약 30초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을 때는 네. 몸무게를 재겠습니다. 이야! 이야! 근데 작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헤비급을 라이트급이 이겼어요. 와. 백승준 어르신 승리! 네. 자, 그러면 홍보는? 우리 백조 이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자, 저희 그야말로 우리 스튜디오까지 오려면 예.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희 이제 KBS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셨는데 네. 정말 멀리 와주셨어요. 우리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자랑할 특산물은 어떤 특산물인가요? 굴입니다. 석화. 아, 그야말로 바위에서 막단 자연산 굴. 그렇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는 에, 서해안이 앞으로 있으며 천수만 바다가 삼면으로 덜려 있습니다. 아울러 굴뿐이 아니고 이 석화를 까고 껐습니다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 태화를 비롯해서 꽃게, 새조개가 만만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홍성군 서부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석화를 돌에서 깐 석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 바다에서 통통합니다. 이 바다가 만들어낸 그 제대로 된 짭조름한 간까지 돼 있어가지고요. 좋죠. 와, 정말 요거를 가져오시려고 네. 우리 마을 분들이 어제 저녁 내에 잡으셔서 가져오실 텐데 네. 와 살아있어요. 싱싱한 바다가 제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굴의 향이, 향이 네, 저한테도 느껴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하돌이 네. 아유 우리 그냥 남기창 이장님 땀을 그냥 흘리시는데요. 네, 이장님. 하지만 저희가 게임은 졌지만요. 지금 사전 게임은요. 이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30초 있습니다. 네. 30초도 충분해요. 네. 네, 우리 하돌이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딸기 자랑 좀 해주시죠. 시작. 예, 충남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에 위치하는 우리 마을은 계룡산 절기를 이어받아 맑고 깨끗한 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굉장히 싱그럽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해서 약 8년간 농사를 지어왔지만 딸기만큼 좋은 과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톱! 거기까지. 예.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 더 남았는데. 네. 예. 남았으니까. 예. 또 딸기도 맛봐야죠. 그렇죠. 네. 나머지 그 아, 이왕이면 제가 좀 빨간 거를 고르겠습니다. 네. 나머지 홍보는요, 저희 MC들이 먹는 걸로 대신 해드릴게요. 예. 아니 정말 이 저 논산 딸기는 네. 따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윤이 반질반질 나고요. 알이 그냥 통통합니다. 요 안에. 예. 아니 진짜 아니 뭐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죠. 참기름 바른 것 같죠.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예. 번쩍번쩍해요. 제목이 뭐냐면 재밌어요. 촌놈 딸기. 정말 저도 촌놈이지만 정말 촌놈들은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마음으로 우리 네. 가족이 먹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씻지도 않고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논산시 예. 노성면 하도리는 싱싱한 맛있는 설탕 딸기라고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설탕 딸기. 촌놈 딸기를 가져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자, 옮겨야 산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초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네. 두 분만 옮기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예비 선수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는 남자 선수끼리 교체할 수 있고요.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끼리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0초 동안 내 선물을 다른 마을에 많이 갖다 주면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준비! 하기 전에 네. 판결이 화이팅! 하도리도 화이팅! 야, 하도리가 지금 좀 뭐 사람들이 적지만 예. 화이팅 소리는 좋아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홍성군 멀리 왔지만 게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준비 시작! 자! 자, 하나씩만 오셔야 됩니다. 하나씩만. 아, 놔두세요. 하나씩만, 하나씩. 자, 던지지 마시고요. 던지지 마시고. 선물입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던지면 안 돼요. 자, 던지면 가까이 안 돼. 가주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마음을 보내는 선물이니까요. 던지지 마시고. 자, 선수 교체합니다. 하도리는요.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자, 판결이는 조금 선물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저희 보고 있어요. 자, 몇 개 던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판결이. 자, 하도리 판결이. 판결이 던지지 마세요. 제자리에 놔주세요. 예.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야, 마세요. 이게 선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자, 난. 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힘드시면 선수 자. 교체하셔도 됩니다. 자, 힘드시면 예. 하도리는 선수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 던지지 마시고 잘 갖다 주세요. 자, 던지면 안 돼. 4, 던지면 안 돼요. 2, 2, 2, 2 1. 아, 좀 뭐 한눈에 만장판이네요. 한눈에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래도 네. 정정당당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포대자로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 4, 6, 8, 10. 네, 계산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도리는 몇 개입니까? 판교리로부터 네. 선물을 14포대 받았습니다. 14포대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우리 판교리는 남은 게 6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대 14로 선물을 많이 드린 판결이 승리!